자, 그러면 자 한번 느낀 점 하야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자 우리 정돈되셨으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또 서로 대접하는 행복한 기쁨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과 함께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나이다. 오늘 또 넉 주간의 이 시간 구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여기 오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그래서 안타까운 우리 섬김이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 위로해 주시고 더 특별하게 오늘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느낀 점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360 마을의 364 사랑방의 섬김이 최정환입니다. 집사입니다.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보고 서로 느낀 점 그냥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집사님이 저를 보고 느낀 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느낀 점. 지금 크다. 멋있다. 평소에 말씀드리면 깊다. 깊이가 있다. 알겠습니다. 뭐 크다. 크가는 느낀 점 맞고 예, 멋있다. 예, 감사합니다. 깊다 이거는 느낀 점보단 평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제가 보게 우리 시장님 보면서 네, 느낀 점 역시 교회 오빠다. 성실하시다. 아, 이것도 평가이겠네. 평가.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아, 이거는 느낀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 너무 기대가 된다. 이것도 느낀 점이 되겠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지 이따가 마무리쯤에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나오는 거 되게 쉽지 않은데요. 우리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번 주에 받은 응답들이 몇 개 있는지를 제가 쭉 계산해 봤어요.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시간 없겠지만 월요일날 있었던 응답들이 월요일날 구체적으로 하나가 있었고 화요일날에도 하나, 두 개가, 세 개가 있었고 수요일날에는 자 생각이 안 나고요. 목요일날 하나가 있었고 금요일날 아주 굵직한 것들이 하나, 두 개 정도가 있었고 예. 그래서 최소한 구체적으로 응답받아서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최소한 일곱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랑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제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한 기본이 10가지가 넘으실 텐데 그쵸? 근데 저는 얼른 지금 생각해보니까 7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큐티라고 표현하지만 쉽게 말하면 응답받고 동행해서 영광 올리는 이러한 삶을 위한 시간을 저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몇 가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자 특별히 저희들은 숙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선 내가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는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이고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섬김 마을장님들 하나 숙제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옆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시작.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예, 사랑방언을 세우기까지가 저희들의 숙제예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뭐 기본 하루 한 시간은 이상이고 또 많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체험 또 뭔가 선교적 소명을 위해 달려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섬김이든 마을장님을 보면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파트 그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방원들도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사람들을 세워가느냐 예. 또 우리가 지금 당회원들이 늘 언제나 가장 심각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뭐냐면 우리 세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우리 밑에 세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세대들로 세워가느냐 예.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누구냐? 주님에게 그 집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실 때에 두 가지 용도로 주시는 걸 항상 체험하실 거예요. 하나는 나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요. 근데 놀라운 건 나는 내 거라고 먹었는데 그게 꼭 우리 사랑 답이 될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도 제가 저도 마찬가지죠. 전체 공동체를 섬기니까 앞서 제 시간표는 지각을 했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응답된 개인적 간증을 물론 공동체적 간증이 되지만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주님이 그걸 경험케 하셨냐면 저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있는 공동체 먹이라고 주님이 양식을 주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나 것만 아니라 우리 식구들 것까지 챙기는 양식을 이 큐티 시간에 주세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의 책무는 내가 맡은 영혼들 배고프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처음에 20년 전인가요? 훈련 받았을 때에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누구가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방황하길래 답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죠. 하나님 왜 저 친구는 왜 괴로워합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경철아 네가 몇 개월 전에 내가 너한테 그 친구를 향한 말씀을 줬는데 네가 무시했잖아. 그건 네 책임이야. 깜짝 놀랐었죠. 설마 내가?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에 묵상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거면 그래요 나만을 위하면은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마치 어린 애기라면 엄마 젖을 짜는 마음으로 할 절박한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는 사랑방언을 세우기 위해서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런 4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4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해라 그들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의 책무요. 예. 우리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세대들을 또 그 다른 세대들은 또 그 다음 세대를 세울 사람들을 기본이 3대를 세울 책무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제1과는 주님 앞에 서기인데요. 주님 앞에. 그럼 무슨 주님이신가? 어떠한 주님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 세 가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먼저 부르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네. 자, 그래서 큐티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우리가 마침내 주의 당신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고야 마시죠. 훈련시키고야 마세요.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 우린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를 위해서 세 가지를 늘 항상 정리했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제 이것이 앞으로 4주간 공부할 말씀 묵상이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정 쏟기. 중보기도죠. 그래서 중보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하기. 내 개인적 소원을 아뢰는 시간. 이 셋이 새 타이밍이, 새 흐름이 바로 예수님과 하루 한 시간 깨어있기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은 가장 첫 번째 음성 듣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방 지체들이 우리를 닮아가게 돼요. 아 우리 섬기미님 우리 마을장님이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따라가야지 를 여러분들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흥미로운 구절이 히브리서 5장 12, 6장 1절인데요 이 새 한글 성경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현대인들을 위해서 원문의 감각에 맞게끔 새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나왔어요. 신약이랑 시편까지 나왔는데 여기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으로 볼 때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형편이군요.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모두 올바름에 관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그 다음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완전히 자란 어른들의 것인데 그들은 거듭된 연습을 통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정도로 훈련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여기 적치지 않지만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 초보에 머물지 마십시오. 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지금 이 시간 저랑 여러분들을 향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젖을 먹는 단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어른의 특징이 있죠. 신앙연수가 오래된 게 어른이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어른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거듭된 연습과 그 다음에 훈련된 감각이 어른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우리가 앞으로 4주의 기간 동안 저거를 거듭된 연습을 할 거예요. 거듭된 연습. 그래서 강의로 끝나는 게 수료가 아니라 최소한 3번 이상 여러분 숙제를 지영 목사님께 제출해서 코멘트를 받아야 이 과정이 수료가 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훈련된 감각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숙에 이르도록,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같이 두 가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된 연습, 훈련된 감각, 시작. 거듭된 연습, 훈련된 감각. 한 번 더요, 시작. 거듭된 연습, 훈련된 감각. 예. 그 다음 또 기본적으로 이 큐티라고 한다면 이 quiet time, quiet이라는 것은 조용한, 잠잠함이란 뜻인데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님 앞에서의 잠잠함이 필요할까요? 잠잠함, 주님 앞에서 잠잠함. 예. 즉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이든 혹은 집에 있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내 이마까지 땅의 바닥에 대놓고 잠잠히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시편 60편 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엎드려 잠잠하면 나의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요즘 재미보는 게 그거예요. 무릎 꿇고 이마도 땅에 탁 대고 있는 거. 예. 뭐 아무리 마음 상태가 어땠든 실패했든 뭐 쓴뿌리가 있든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난 다만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마음을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정말 경배해서. 예. 시편 40편 10절에도 보시게 되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열방이 주님을 높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잠히 있음, 가만히 있음, 예.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음. 그럼 이게 굉장한 파워가 됩니다. 파워가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자란 교회가 통성파였기 때문에 순복음 저리 가라. 물론 정통 합동교단이었지만 저희 고 조광철 목사님, 또 특별히 사모님, 사모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신데요. 그분이 사실은 그 여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사모님과 함께 어릴 때 막 전도도 하셨던 분이어서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통성파. 그런데 통성기도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요거예요. 잠잠 있음, 가만히 있음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 예. 나는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시는 거. 예. 비추시는 거.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에 이렇게 마지막 미니스트리 말씀 전하고 미니스트리 인도할 때 정말 그 희열이 막 뜨겁게 마음에 임하는데, 물론 이제 느낌일 수 있지만, 주관적 느낌일 수 있지만요, 알죠? 아 너무 기쁘다, 희열. 그러면서 막 불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 저는 고민해요. 아, 요거를 성도들이 다 경험하면 좋은데, 정말 경험하면 좋은데, 이런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러한 어떠하심을 드러내길 너무너무 원하세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왜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큐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큐티하라, 큐티하라 이런 표현보다도 하나님이 아침에 햇살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린 큐티가 되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큐티가 되어지고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인도되는 것이 정확히 맞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큐티에 대한 간단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 예. 저희 집에 있는 거북이 두 마리, 거북이 네 마리, 그 다음에 물고기 한 여섯 마리 정도 되는 거 보면 얘들 기가 막히게요. 제가 아침에 딱 옆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은 거북이가 와요. 와서 멍멍 하지는 못하지만 막 하면서 나 밥 달라고, 밥 달라고 해요. 메추라기 두 마리 아직 살아 있어요. 얘네는 새벽에 제가 일어나면 기가 막히게 짹 소리를 내요. 귀 되게 밝아 얘네들. 밥 달라고, 밥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나를 밥 주는 사람을 생각할지 아니면 이 거북이들이 우리 경철님의 고민과 염려를 위해 내가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밥 주는 사람인 것 뿐인지. 예. 어항 속의 물고기의 관심사가 그 주는 사람의 하트가 아니라 먹이에만 있다면 이제 허망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시편 16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로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는지, 하나님 자체로 인조이하고 있는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어떤 다른 선물들에만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항상 기본적 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큐티를 통해서 고백할 항상 가장 중요한 고백이 이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또 이 고백이죠. 주님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시작. 내가 주님 당신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예. 이 고백 해드리면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시간이 바로 큐티의 시간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특별히 집중하여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경건의 시간, 바로 이 quiet time입니다. 큐티의 정의를 같이 보시게 되면요, 우리 지금 교재의 8페이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큐티 quiet time. 자, 이렇게 정의를 냅니다. 큐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전자의 거죠. 예수 피로 구속받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의 주도권 철저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죠. 성령이 기다리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우리는 교재가 있습니다. 성경, 성경 말씀, 텍스트죠. 철저하게 말씀이 텍스트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2차 자료 여러분 참고하지 마십시오. 2차 자료는 나중에 보십시오. 성경 텍스트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 가지고. 그 다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말씀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어떤 내 내밀한 비밀 다 오픈하고,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의 정의입니다. 우리 큐티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티는 시작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것. 큐티 유래는 여러분 책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지금 이 교재는 1882년에 스터드 등 케임브리지 등을 통해서 세속적 경향을 극복하고 정말 경건의 시간을 기억하자 quiet time이라는 약칭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게 되면은 이름은 quiet time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하고 동행하는 많은, 예, 그래서 큐티라는 이름 자체는 188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뭐 아침의 시간이라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등등은 2000년 동안 역사에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큐티의 이해를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네, 자 이런 흐름이죠. 우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방법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은요, 조명을 하십니다. 조명, enlightenment를 하시는데요. 즉, 우리의 마음을 비추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체험케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예. 그리고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뭐죠? 아버지 말씀이죠. 아버지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 안 들립니다. 다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 걸 믿으십니까? 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예. 이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기쁨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너무 많은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상상하지 못해요. 다 못 전해요. 근데 설교자는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혼자 기쁘죠. 막 쾌제를 부르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면 성령님 얼마나 온유하시냐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도 않고 오직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게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빈칸을 채워보면요. 9페이지 중간입니다. 큐티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 큐티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앞서 우리 오예배 설교자가 예, 자신의 자녀를 한 달 동안 케어했던 자매와의 인격적인 관계들을 함께 좀 나누었던 것처럼 나만의 스토리, 예, 나만의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공교육에 다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예, 1은 무조건 1 더하기 1인데 네, 여러분 큐티 시간이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부러 느낀 점 얘기했던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의 다양한 느낀 점들이 다 활용이 돼요. 주님이 너무너무 신기하게 학교에서는 내 느낀 점 얘기하면 혼나기만 하고 또 집에서도 아빠나 이런 거 느끼면 괜히 안 되는 분위기였지만 우리 하나님 아빠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큐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예. 믿지 않은 분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기가 막힌 어떤 역동적인 하나님과 동행함들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의 두 기둥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이죠. 성경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는 전제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참고로 여러분 묵상과 그 다음 명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신론적 명상 혹은 뭐 초월 명상에서 TM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 사실 솔직히 이게 묵상이란 단어 자체가 침묵할 묵자에 말없을 묵자에 생각할 상이죠. 이 번역이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아요. 원래 이 묵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가인데요. 이 하가는 뭐냐면 뼈를 사냥감을 놓고 으르렁대는 사자의 그 울음을 뜻합니다. 대상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탐미가 있습니다. 탐식적인 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묵상은 뭐냐면 대상이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어떤 욕망들, 말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심취, 말씀의 그 맛에 대한 어떤 황홀함 등등. 예.
그렇죠? 코로나가 아니면 꿀 가져와서 여러분 직접 먹이면서 이런 어떤 느낌, 이런 부분을 말씀을 체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요. 대상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명상이 무엇이냐면 비유입니다. 비유어요. 온 우주와 난 하나다. 예. 그러면서 나를 비유죠. 비유죠. 아니에요. 우리 철저하게 예,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큐티 기대하기를 보십시오. 10페이지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자, 빈칸 채워보시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주님을 요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들. 11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들을 함께 갖게 됩니다. 늘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경험하는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까,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등을 분별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행복문화인을 세우면서 세상을 섬기는 플랫폼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반찬 지원 사업에 무려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제정된 거를 저희가 계약을 저희가 합격을 해서 저희가 그 세상 돈을 가지고 물론 모두 다 하나님의 돈이지만 그걸로 더 많은 어르신들을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더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인도함 받고 있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글로리아 신학교의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작년에 저희가 그룹 브로셔는 일찍 왔었어요. 작년 연말쯤에 왔었지만 저와 장로님들이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거를 성도들에게 바로 나눠주면 성도들이 헌금에나 부담 있는 것 저희는 원치 않았거든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다들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어요. 이거 우리끼리만 갖고 기도만 합시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2월달 1월달에 성경을 쉬는 주일하면 그때 오픈합시다 라고 한 2-3개월을 묵혀두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아침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의 때는 지각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때는 절대 지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 말에 오픈했고 이제 브로셔를 나눠 본격적으로 글로리 신학교 기도하기 시작했죠. 몇 개월 늦은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의 시계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계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한 지체가 귀한 옥합을 깨뜨린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헌금의 양이 저희가 작년에 오픈해서 몇 개월간 했었던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상상하는 할 수 없는 액수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아 역시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 아끼는 마음으로 헌금에 대한 부담을 없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때를 분별했고 함께 오픈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채워주셨는구나를 깨닫고 굉장히 감사했었어요.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 말씀 묵상의 특별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는 부분들. 예, 앞서 제가 설교 시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 저희가 이제 초대할 분이 누구냐면은 11월 27일인가요? 주일날에 지선 전도사를 초대하게 됐어요. 혹시 지선 전도사 아시는 분 계신가요? 유튜브 보시면은 요즘 정말 감동과 파워 있는 간증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이분의 연락처를 알게 된 개념도 저희가 이번 노회에 저희 찬양팀을 보내서 우리 전도사님 6-4분 청년 2명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2박 3일 다 섬겼거든요. 노회 식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섬기는 와중 속에서 제가 지선 전도사님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이분의 어떤 준비를 위해서 알다 보니까 미리 안면이 트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섬기의 마당 속에서 강사 섭외하는 데에 기회가 더 문이 활짝 더 열려지게 된 걸 경험하게 됐었어요. 아 섬김으로 인도함 받았는데 섬기려고 했더니 결국 그 속에 또 우리 새삼의 축제를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이 준비된 것을 경험하고 또 기뻤었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들을 살다 보면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큐티 살펴보기를 보면요. 큐티의 유익은 자, 세 가지로 함께 다섯 가지 워드플레이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자,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영어 성경의 퀵 Understand, Implore, Intercede, Execute, Talk to Others. 이 다섯 가지의 영어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quit, 이거 준비하는 거죠. 뭐냐면 어떤 나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기입니다. 분주함을 포기하기.
포기하기, 내려놓기.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새벽이죠. 새벽. 예, 모두가 잠들었을 때 첫 시간. 예, 제가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훈련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는 제 첫 시간, 첫 생각을 뭐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 저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동안 첫 생각이 대선이었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자마자 밤새 무슨 뉴스 없었나? 네, 이런 거.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또 코로나 상황. 그래서 눈 떠자마자 제 첫 생각에 뉴스에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거 정지시키고 하나님 내 첫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계속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자, 방해받지 않은 시간과 장소 구별해서 내 모두 첫 시간을 주님께로 고정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처럼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더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 예수님의 샘플이 있었고요. 또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음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우리 가운데는 새벽을 살지 못하시는 자녀들께 아침에 일찍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 전날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하셨으니까 첫날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날이 시작이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새겨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에 조용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 주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철저하게 잠잠한 시간 확보하는 것. 준비물은요, 성경책과 그 다음에 노트와 필기구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understand, 이제 말씀 읽기 또 묵상하기입니다. 말씀 읽기, 묵상하기.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서 제가 어디를 읽을지 하나님 미리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이 나를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비추시기 시작해요. 햇볕이 나를 비추는 것처럼. 그래서 자, 3번에서 4번 정도 정독하면 읽고 묵상한다. 예. 제 설교 가르쳤던 스승님은 최소 40번, 50번 읽어라 설교하기 위해 라고 했는데 말씀 자체를 묵상하는 것, 말씀 자체를요. 어떤 말씀은 쉽게 확확 와닿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은 이게 뭔 소리일까? 상관없어요. 텍스트에만 집중하세요. 햇볕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비춤을 경험하도록 말씀 자체로. 어떤 건 어려운 거 있어요. 어떤 건 쉬운 거 있어요. 상관없어요. 말씀을 그냥 그 자체만 정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마음을 깨닫도록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죠.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벽빛같이 태양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우리 영혼을 비추세요. 반드시 비추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종이에다가 이제 본문을 인쇄해 놓고서는 여기다가 하나하나 한자 한자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관찰하고 보고, 관찰하고 보고.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통찰력들이 막 부어지니까요. 그런 행복들을 늘 경험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이 교재에는 기도하기 결단하기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해라. 그러니까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좀 더 맞다란 판단이 드는데 자,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분석들을 잘하세요. 탁월하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통밥에 능합니다. 직관적인 사고를 해요. 딱 보고 전체를 인지를 합니다. 물론 디테일한 걸 놓치기 때문에 엉뚱하게 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뭐냐면요. 저희가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바로 중보기도부터 들어가는 거죠. 바로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들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바로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섬기미님이 하나님 우리 사랑받은 지체가 혹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마을이
예수님 우리의 당회원들이 예수님 우리의 교육자들이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종보기도를 하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성령은 중보의 영이세요 성령은 그래서 내가 중보의 태도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더 많이 부어져요 그러면 부어진 성령을 통해 본문이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교과서적으로 머리만 굴리면서 했잖아요 막 분석하고 그리고 밑줄 쫙 긋고 연구하고 우리 중에 연구와 분석이 익숙한 주로 남성들 있으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나 자매님들은 연구 분석하면 머리가 아파요 몰라요 상관없어요 연구 분석 익숙하지 않아도 본문 가지고 그냥 바로 중보기도부터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의지로 내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리라 를 가지고 하다 보면 저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먼저 중보의 의지로 갖고 기도했더니 본문이 열려요 본문이 분석이 되어져요 본문이 깨달아지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 특별히 자 이 교재는 이제 사랑의 오카노 목사님의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교재인데요 제가 여기서 결을 좀 약간 다르게 하려고 해요 뭐냐면 사랑의 교회 뭐 정말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이지만 자 우리는 분석적이고 연구적인 태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만한 오류에 빠질 염려가 있음을 알아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데 저희가 분석과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중보기도부터 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만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게 됨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가요. 이른바 군의 제자 훈련은 지성적이고 이지적인 훈련들이 많은데요. 의도적으로 저희는 그거는 보다도 먼저 의지로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것을 먼저 가요. 그러면 그런 섬김의 동기 속에 이제 지성적인 것들이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고 헌신하고 먼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 훈련들을 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중보기도 하고 섬기는 구조까지 가는 것이 우리 큐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터시드 중보기도 하기 이것을 여러분이 큐티의 도대체 큐티 우리 다른 교회 큐티와 서울홍성 큐티의 차이가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중보기도에 있습니다. 중보기도에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시면 새 한글판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갖 기도와 매달리는 기도로 어느 때든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끈기를 다해 견디면서 또 모든 성도를 위해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재밌죠?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봅시다. 오늘 전체의 부분을 딱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서울홍성의 큐티의 핵심은 중보기도입니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우리의 큐티는 중보기도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큐티는 예 중보기도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각성된 내 지성이 말씀을 더욱더 창조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이 큐티 학교는 3과이고요. 저희가 여유 있게 4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과의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한 교재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뭐 A형 큐티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앞서 저와 우리 최정환 섬기미님이 서로 느낀 점 얘기했던 것처럼 네.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을 솔직하게 느낀 점을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큐티의 1단계입니다 1단계 A형이라고 하는데요 느낀 점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계신 우리 특별히 늘 일터에서 사업 막 분석하고 기획하고 막 통계하시는 분 그 머리 일단 여기 내려놓으세요 느낀 점이에요 이제 분석하는 건 나중에 나와요 3, 4단계 나오는데 오늘은 내 솔직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느낀 점을 본문을 통해 본문이 내 마음에 던져주는 느낀 점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드러내고요. 그리고 기록할 때는 나는 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찬양이나 감사나
회개로 여러분의 느낀 점을 여러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욥기 42장. 왜 42장? 오늘 본문이 42장이니까 그래요. 욥기 42장인데요. 42장이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구절이 써 있죠.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 느낀 점을 거기다 적는 시간들을 간단하게 갖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욥기 42장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예, 42장 1절부터 예,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잠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느낀 점을 솔직하게 나는 느꼈다, 난 느꼈다라고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오늘은 여러분 숙제가 없고요. 이거 그냥 본인이 가져가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숙제는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올 테니까 부담은 없으시고요. 요거 하나 추천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름 무명. 예, 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 느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유한한 인간의 존재. 점점점. 또 회개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때 기도할 수 있고 또한 듣기만 하였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케 되며 하나님 일하심이 나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 관계 회복과 나의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신 예배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나의 모든 어려운 관계든 환경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 죄송합니다. 너무 잘 쓴 걸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안 되는데. 감사해요. 예. 아, 저기 느낀 점이기 때문에요. 남성분들 지금 제일 분석적 사고에 능한 김강환 지사님 한번 좀 읽고. 느낀 점 두 보세요. 설명 안 돼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욥이 여호와를 이성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 과로하고 영적으로 만난 것을 느낀다. 아, 예. 그 다음 욥이 전에 회개하지 않았으나 진심을 담은 회개함을 느낀다. 그 다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이 다 맞는 말이었으나 욥의 진심을 모르고 하고 조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고 말씀함을 느낀다. 그리고 내가 욥이 친구들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어려웠겠으나 위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었기에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임을, 그리고 제가 빼앗아서 그 다음 못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느낀 점 맞아요. 남성들 이렇게 이런 느낌들 가지면 되죠. 느낀 점. 네. 또 혹시 주변에 이번 느낀 점 괜찮다 혹시 추천하실 분 있으실까?
이분 조충희 장로님은 그 언론사에 계셔서 제가 빼겠습니다. 그냥 좀 예. 아, 예, 너무 잘 쓰, 아, 요거 그냥 평범했다. 아, 그냥 느낀 점 평안 평범하게 너무 잘 쓴 거 말고요. 예. 예, 그 느낀 점을 딱 한마디로 요걸 하고 싶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느낀 점, 딱 어떤 필링을. 네, 예, 우리 나이상과도 원래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도 예, 아 느낀 점. 나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2절, 그다음 3절. 나는 놀라운 심정이 큽니다. 잠깐만 제가 글씨 못 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친밀함이 생생하게 가슴에 느껴집니다. 친밀함. 나는 겸손하고 겸비하는 심정을 추구할 거고, 나는 주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기대된다. 또 나는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슴에 느껴진다. 7, 8절까지 다 못하셨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나시사님의 이 고백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 그리고 기대감, 설레임 이런 감정을 그냥 느끼시 표현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고 보면 저희가 이런 훈련을 잘 안 했었어요. 정답만 추구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느낀 점은 굉장히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교육자들과 이걸 미리 공부하면서 이 느낀 점까지 쓰는 것이 시중에나 큐티지만 대부분 느낀 점까지가 많습니다. 느낀 점까지 쓰고 그 다음에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더한 훈련까지 이제 다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이 느낀 점 여러분들이 잘 하셨고요. 이런 훈련들까지만 해도 충분한 큐티가 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 서로를 향해 좀 박수를 좀 격려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지어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떨리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미각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에 달콤함을 느끼나이다. 또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귀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어노나이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욥이 그동안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감격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욥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섬김이들 마을장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각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것처럼 하나님 그래서 이것에 우리의 섬김의 행복이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 염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지체들의 염려 품고 섬길 때 하나님 이번 학기 아버지 하나님의 내 염려가 정말로 하나님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것처럼 또 이전보다 갑절이나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섬기는 마을장들의 곤경에 돌이켜주시고 갑절로 축복받는 은혜들을 기대하나이다. 주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리 마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이창재 장로님 그 사랑방 세세센터 부위원장이신데 오늘 코로나 관계상 오늘 격리차 오늘 예,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광고합니다. 여러분 그 앞으로 3주 동안 4주 동안은 마을별 모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매일 새벽 설교 본문을 가지고 짧게 묵상하시고 느낀 점들을 마을 모임에서 나누어 주시고 마을장들은 이러한 또 동일한 그 포맷 형식의 이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개별로 그러니까 모든 우리 성김이들 것 전부 다예요. 합쳐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진을 찍으셔서 지역 목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지역 목사님들은 거기에 매주마다 코멘트를 달아서 개별로 다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입니다. 매일. 자, 매일 하시는데 보내주시는 거는 그 모이는 날 것만 보내주시면 돼요.
전부 다 아니고 그 모이는 그날 것만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미 그 각각 사랑방을 뭐냐 카톡방을 이용하셔서 이미 활성화를 잘 하고 계신 그 마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더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하고 그것을 또 지역 목사님들과 함께 공유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장들께서 그 다 모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간 보고서 우리 사랑방 보고서 지난주 우리가 마을장들 모임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코로나 관계상 마을장이 참석하지 않으신 마을이 절반 정도 돼서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매주 토요일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날입니다. 모든 선기미들은 어떤 날 사랑방 모임이 진행되었던지 상관없이 토요일 전까지는 무조건 마을장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진으로도 그다음에 실물로도 어떤 방식이든 다 전달하시고 마을장들은 그것을 전부 다 취합하셔서 지역 목사님들께 토요일 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 보고서가 절반도 채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은 사랑방 그다음에 마을 보고서 작성해서 뭐 보고하는 날 꼭 잊지 않고 시간을 지켜주셔야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이번 주는 시간을 내서 만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줌이라는 것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6개의 줌 계정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줌 사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이제 사랑방 사역센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카오톡에 보면 카톡방 안에서 그룹 페이스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년 가을부터 여름부터 진행이 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기능이나 뭐 공유 화면 공유 이런 거는 안 돼도 얼굴을 다 보고 진행할 수 있고 10명까지는 무료로 시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체 카톡방에 동영상과 함께 공지를 한번 올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 그 모이는 것에 힘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3월 말까지 줌 사용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제 우리가 지출을 막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줌 사용 실태를 저희가 3월 말까지 평가를 하고 그 방향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따 카톡방에 공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각각 사랑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